힘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축구 선교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동안에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또 경배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예비된 어린 영혼들을 보내셔서 또 그 땅에 일꾼들로서 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팀들과 또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또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과 아 하나님의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눈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나의 눈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힘차게 둘 셋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러운 Come on.
우리의 피난처가
그러나 눈폭풍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방금 전에 에콰도르 퀴토에서 또 귀한 축구 선교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장대비와 같은 비가 경기 직전까지 오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경기를 가능하게 하시고 수많은 어린 심령들을 경기장에 불러 모아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선교지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선교팀들과 우리 축구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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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와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난 아버지는 3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제 여덟 경기를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경기가 남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38만 명의 어린아이들 아니 40만 명 그 이상의 어린아이들에게 이번에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는 길 동안에 하나님의 성과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수단과 선교팀을 이끌고 진행하시는 한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성령의 능력과 건강과 안전함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다음 주말에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저희들이 눈보라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역사들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누구도 하지 못하였던 일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3주 동안 아버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며 중남미 8개 경기장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주셔서 이번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것 하나님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였고 그저 기도하며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셔서 아버지 마치 저희가 한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기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선교팀들 선수들 다음 주말까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사역을 마침막까지 감당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뉴욕과 미 동북부 지방에 눈폭풍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하여서 주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때에 18억 5천만 명을 끝까지 저희가 책임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눈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왔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교포교회는 한국에 있는 10사람당 교포교회 한 사람이니까 10대 1로 봐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보면은 아마 수천 명이 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양옆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16절까지 우리 세 절밖에 되질 않는데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눈이 많이 와서 특히 뉴저지는 지금 많이 눈이 쌓여있고 뉴저지 예배당이 아래로 입구가 내려가는 상황이라서 차가 한 대가 지금 빠져있고 또 소금을 뿌렸는데 잘 녹질 않는 상황이어서 뉴저지 성전은 오늘 저녁에 예배를 휴회를 하고 내일 새벽까지 인터넷으로 화면으로 다 보게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까지 다 합하게 되면은 지금 대단한 숫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틀란타에서도 또 예배당에 못 가시는 분들께서 또 인터넷으로 금요일 저녁에 함께 참여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뉴저지 성전과 그리고 아틀란타 성전에 계신 분들 또 병상이나 혹은 병원에 계시는 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는 박수로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에콰도르 퀴또에서 2대2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처음에 한 골을 저희가 잡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골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후반전 들어와서 저희가 또 한 골을 넣고 그래서 2대1로 끝나나 보다 그랬더니 또 어린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한 골을 더 허용하게 하셔서 2대2로 잘 맞추었습니다. 경기 직전까지 장대비 같은 장마비 같은 장대비가 내려서 많이 염려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셔서 얼른 카톡에다가 돌려서 기도를 세게 했더니 경기 직전에 딱 끊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경기장에 이번 경기 가운데에서 9개 스테디움 가운데에서 오늘 경기장이 제일 작은 경기장이었는데 경기장이 꽉 차도록 그렇게 아이들이 또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중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많은 아이들이 또 복음을 전하여 듣고 아멘하면서 화답을 했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14일 이제 세계 피파 랭킹의 상위권에 들어있는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팀과 함께 이제 그 꽈야킬이라고 하는 중남미의 두 번째 가는 큰 경기장입니다. 8만 5천 명이 들어가는데 그 경기장에 하나님이요 이번에도 지난 경기장들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아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10년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제 장차 발화하여서 잘 자라게 되고 성령의 물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세계를 또 인도해 나가는 차세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계신 곳도 고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고 또 다음 주에 경기해야 될 그 에콰도르의 꽈야킬도 높은 그러한 고산지대입니다. 호흡이 가쁘고 많이 힘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또 담임 목사님 내외분과 또 선교팀들, 선수들이 계시는데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집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꼭 한 10년 됐죠?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근래에는 관객이 뭐 천만 명을 넘는 그러한 영화들도 한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에 200만 명 넘은 영화가 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가 400만 명을 넘은 그러한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쉴이나 다른 영화들 뭐 지금 뭐 천만 명 넘어가는 영화들은 그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는 그저 그냥 얼마 들질 않았습니다. 불과 1억도 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액션이나 특수한 영상 기술이나 어떠한 이러한 내용도 없었고 특수 효과도 없었는데 이 영화가 그 당시에 400만 명을 돌파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서스펜스, 스릴,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액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영화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어떤 한 여인이 이제 자라나서 어머니가 말을 못하시는 벙어리 어머니세요. 허리는 반절쯤 굽어있고 도무지 산골 두메산골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남자를 만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자기가 키울 만한 그러한 여건이 되질 않아가지고 저기 충청북도 이 어딘가요? 뭐 자세한 그러한 지명은 잘 모르겠는데 버스가 하루에 한 번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에서도 걸어가지고 한 시간 가까이를 들어가야 되는 곳에 이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8살짜리 그 아이를 데리고서 자기 어머니에게 좀 한동안 맡겨놓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 할머니 집에 왔는데 뭐 서울하고 전혀 틀리니까 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없고 얼마나 막막한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는 더군다나 말씀도 못하시는 그러한 그 이 벙어리 할머니이시고 그래서 엄마는 벌써 이미 떠나가 버리고 드디어 할머니 그리고 외손주가 이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대 차이로 따지자면은 한 세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이 나이 차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서울에서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이런 아이인데 롤러브레이드를 가지고 왔는데 탈 데가 없는 거예요. 흙밭에서 뭐 이제 집에 올라가려면 언덕인데 언덕에서 더군다나 돌 자갈이 나와 있는 그러한 길에서 이 롤러브레이드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바느질을 하시는데 옆에서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그 방꿀장 그 구들장 다 뚫어지도록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아이를 보고 아마 야단을 했을 겁니다.
이 녀석아 그 방구들장 깨지면은 이건 못 써 그러면서 아마 야단을 치고 못하게 했을 텐데 할머니는 그 손주가 너무 귀여워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0 노모 할머니와 그리고 이제 8살짜리 이 아이가 점점점 이제 여러 달을 살면서 서로의 문화와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면서 혈육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할머니도 손주를 이해하고 손주도 할머니를 이해하면서 향에는 할머니가 떨어지기 싫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면서 할머니와 이별하는 장면이 끝으로 나오는 그러한 영화가 바로 지브루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이 사회는 고정된 정착의 사회가 아니라 이제 소위 움직이는 사회, 이 모빌라이즈드 소사이어티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인 알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1의 물결과 제2의 물결과 그리고 제3의 물결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의 물결은 농경사회로서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나가서 김을 메고 가을에 나가서 추수하고 겨울에는 농번기에 쉬고 그러니까 별 이러한 그 이 빠른 움직임이 없는 그러한 정착된 사회였습니다. 근데 1800년대 후반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면서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제2의 물결이 도래가 됩니다. 사람들이 조금 바빠집니다. 그리고 점점 가족들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의 물결이 왔는데 그 제3의 물결은 뭐냐 하면은 정보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한 지구에 살고 있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그 남미 적도에 있는 그 에콰도르의 퀴토에서 목사님께서 그리고 또 다른 팀들께서 문자를 전송해 주면서 실시간으로 여기에서 받아서 중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도 한 생활권이 되었고 물론 비행기를 타면은 어떤 곳은 아직까지 하루를 꼬박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그저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이 지구 반대편의 상황을 훤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제3의 물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믿는 성도로서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고 고향을 떠난 그러한 마음에서 향수병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민을 와서 어떤 분들은 40년, 어떤 분들은 30년,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들은 또 10년, 어떤 분들은 5년, 3년, 2년, 1년, 뭐 방금 전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무튼 오래 계신 분들도 있고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자로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누구나 다 고국에 대한 향수병이 있어요. 그 홈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오래된 분들은 아예 한국에 대해서 체념을 하고 그냥 사는 곳이 고향이겠거니 하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또 주 안에서 만난 성도들과 함께 한 가족처럼 지내면서 우리가 향수를 달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국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민 1세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나 이 향수병 같은 것에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형 성도들이 한 가지 더 갖고 있는 향수병이 있는데 성도는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궁극의 그 목적지, 고향이,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이 곧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천국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울사도가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황혼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제자이자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제 자기가 3년 동안 개척하여 섬기던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인생의 황혼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날에 아마 이때가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잠깐 나왔던 주후 62년에서 67년 사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후임으로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의 한 부분으로서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15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 집으로가 과연 어디이고 어디를 통과해야 되고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하나님의 집은 신약시대에서 교회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가장 정확한 답은 교회는 영혼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두말할 나위 없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비유들 가운데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바울 사도가 거의 절반 가까운 성경을 썼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눈을 뜬 뒤에 눈을 잠깐 실명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한 뒤에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바로 그가 어디로 갔냐면은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가는 것과 오는 것 포함해서 약 한 4년 동안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홀연히 밝은 빛이 나타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뉘시오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빛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사도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했던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울 서신 가운데 보면은 바울 사도가 사도의 정통성에 대한 그러한 오해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모든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나 하나님의 종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광야에 나가서 내가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듣기는 했지만 아니 먼 발치에서 아마 보기는 했겠지만은 예수님을 내가 직접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핍박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4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은 모든 바울 서신의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몸 지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 지체가 손마디가 발가락이 몸이 상처를 당하고 아프게 되면은 그 고통을 느끼는 데는 어디냐면은 머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몸 지체론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바울 서신의 뼈대를 이루면서 진행돼 나가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무슨 무슨 교회라고 하는 대신에 믿음의 집, 뭐 말씀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 대신 그런 이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집은 주인이 누가 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신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면은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군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고참들이 야 너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왜냐하면은 교회 환자 나오라고 하거든요. 항상 주일 되면은 그럼 교회 가는 사람들은 환자예요 별명이. 그 교회 환자들 나가면은 그 고참이 굉장히 떨떠름한 미소를 지으면서 니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은 어머니는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항상 놀리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그 성이 젠더가 붙어 있는데 이 엘로힘은 남성 명사예요. 근데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 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육받고 길러지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며 성도들이 자라나고 여기에서 교육받고 널처링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내지는 곳이 바로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의 태와 같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자분들은 형제님이고 여자분들은 자매님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형제와 자매가 된 거예요. 물론 부모님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은 우리가 포괄적인 성경적 의미로 볼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의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고 연이어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집을 맡아 다스리는 맏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맏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의하면은 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예수님과 촌수를 따지자고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시고 우리의 큰 오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과연 이러한 집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우들을 대할 때에 친형제와 친자매의식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전혀 묵묵부답이세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집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멀리 가 있으면은 항상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어디를 떠나 있어도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직장에서 생활하고 주중에 다른 곳에서 생활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공동의 집이 되는 이 집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귀찮게 여기거나 부담감을 느끼거나 실증을 느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부담감을 느끼고 실증을 느끼고 거부감을 갖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뭔가 고장이 난 상태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 그러면은 어떤 상처라든지 어떠한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문제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그리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모임도 갖고 저런 모임도 갖고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를 하는데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귀찮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서 우리는 한 형제의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서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은 모든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형제를 위하여서 격려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피를 나는 우리가 형제 자매인 것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피를 나는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그 관계가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교회를 집으로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1세기에 새롭게 떠오른 세계적인 교회 운동이 바로 목장 개념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날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시중에 다니고 있는 뭐 교계에 다니고 있는 뭐 무슨 두 날개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는 두 가지 날개가 있는데 그 두 날개로 교회는 비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공동이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대교회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족적인 분위기의 모임을 갖는 목장 개념의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회중이 모여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모으고 우리가 모든 역량을 모아서 맡겨주신 선교사역들을 이번에처럼 우리가 감당하는 그러한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정적인 개념의 목장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마치 형제와 자매의 그 친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누릴 때에 이 사람에게는 두 날개가 달려지는 것이 되고 이러한 사람만이 신앙의 아름다운 비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목장들이 있습니다. 17개 교구 가운데에 많은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 목장들은 목장 하나 단위로만 커지게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목장이 커지면은 분할을 하고 또 분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족적인 그러한 모임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장 모임에서 성도가 집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을 주간별로 혹은 또 2주간마다 또 어려운 그 목장들은 한 달마다 모이시고 있는데 그 목장을 우리가 가고 싶어야 되고 이 목장에서 가족의 향기를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목장에서 서로를 케어해주고 서로에 대한 영적인 그러한 이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어주어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교회 모범유대는 초대교회는 몇 교회만 제외하고는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연히 목장 개념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신앙의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가 낳은 금세기 신앙의 사표로서 전인 의학을 제창한 정신과 의사인 폴 토르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의 혈육 외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나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트루니의 자신도 평생 옥스퍼드 모임이라고 하는 정기 모임을 통하여서 영적인 그러한 이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역사들을 그 모임을 통하여서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혼자 살 수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이면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격려하면서 서로를 우리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9.11이 지난 지가 꽤 됐죠. 2001년도였는지요? 2년도였는지 아직 좀 아물아물한데 그 9.11 때 펜실베니아 숲속에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편이 떨어졌습니다. 테러범들과 싸우다가 죽은 테드 비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을 지금 공중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어딘가로 가서 이 마치 뉴욕의 그 큰 빌딩을 들이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을 갖다 들이받았던 것처럼 그 비행기를 가지고 어디든지 갖다 받으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알고 자기들끼리 이 승객들이 눈을 맞추면서 사인을 주면서 Let's roll 하면서 일어나서 이 납치해 가는 사람을 제압을 하다가 결국에는 비행기가 떨어져서 펜실베니아 숲속에서 이제 잔해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거기 주인공이 테드 비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내가 리사 비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그 911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남편을 잃고 매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더 심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텔레비전 쇼라든지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투데이 쇼라든지 굿모닝 쇼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서로 힘을 모아주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했던 일들을 하였던 리사 비모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도 밤에 집에만 오면은 남겨진 조그만 두 아이들을 놓고 울고 남편이 입던 옷을 그 옷장에서 쓸어 만지면서 눈물 흘리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힘을 얻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오히려 자기와 똑같은, 아니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힘을 주고 자기도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한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매주 목요일마다 자기가 나가던 교회에서 모이던 기도 모임,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목장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적인 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교회에다가 쏟아 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우연하게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어떤 성장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세기에 4-14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도록 우리 교회를 미리부터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셨고 수많은 교역자들과 수많은 성도님들을 함께 모으게 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들은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에는 또 한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집은 양육하는 곳이고 양육은 먹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집에서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진리를 나누고 먹는 일이 되는 겁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먹는 일이에요. 식구들 가만히 모일 때 보세요. 뭐 하는지. 모일 때마다 먹지 않습니까?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을 얘기하는 우리 한국말이 식구라는 말이 있는데, 그 식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먹는 입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식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프라미스 교회 식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강단에서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양육받고 자라나고 나중에는 건장한 영적인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그 식구가 되어서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끝나고 여러분 식당에도 내려가셔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먹은 말씀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예배당분만 나가면서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나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배양해 나갈 때에 그 성도는 점점 든든하게 자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힘든 일이나 무거운 일들도 맡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구체적인 말씀을 먹는 양식을 나누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말이 아마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예배와 하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결단하고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배운 것을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이것을 실천할 때, 엑서사이즈 할 때에 바로 그 성도가 자라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아서 지적인 풍화 상태인데 영적 비만이 되어서 에너지 소비가 되질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헌신도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영적인 불치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들은 말씀대로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게 되면은 머리만 커지게 되고 이론만 밝아지는데 그것은 신앙의 실전적인 일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성도의 신앙 성장과 성숙은
성경 지식을 획득할 때가 아니라 배운 성경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서 베루야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상고한다고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앉아서 묵상하는 것으로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examine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practice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들은 그대로 나가서 exercise를 해야 되고 practice를 해야 되고 examine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하는 것인데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삶이 말씀에 온전히 지배받고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 그 성도를 바로 성숙한 성도,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온전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교회 존재 목적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1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라는 비밀을 몰라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 되시는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비밀을 만난 우리는 아직까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1장 12절을 말씀해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사도가 무슨 빚을 졌겠어요? 바울사도가 누구에게 금전적인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통하여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서 평생 동안 텐트메이커를 하면서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에 기껏 타봐야 배고 타봐야 나귀인데 그 수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오늘날 유럽 구라파로 나가는 복음의 길을 뚫은 사람이 바로 바울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금 여러분 에콰도르 꾀또에 나가 계시는 모든 선교팀들도 물론 이 자리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가려고 준비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비밀함을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비밀함을 전해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름 석자도 모르고 얼굴도 생면부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지만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들 자신을 들여가면서 이 일을 하는 일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이 일을 하려면은 서로가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이려면은 서로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양보와 격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은 우리 프라미스 교회, 우리 뉴저지 성전,
아틀란타 교회 생각하시면은 막 지금이라도 당장 일하다가도 뛰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함께 맡겨주신 이 대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개구장의 손주 상우가 그 구들장을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다니면서 아무리 할머니를 봐도를 해도 할머니는 그 아이를 그저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할머니에게 이 아이가 켄터키 프라이 치킨 먹고 싶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랬더니 꼬꼬대 꼭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할머니가 얘가 지금 닭이 먹고 싶은가 보다. 그러니까 이 애는 지금 이 기름가마에다 튀겨 나오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생각을 하는데 할머니가 닭 한 마리를 잡으시더니 이거를 솥에다가 넣고 푹 삶아가지고 백숙을 만들어 갖다 주니까 얘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배가 아픈데 할머니가 아이의 이 배를 어루만져주면서 이렇게 만져주니까 아이가 잠들고 배 아픈 곳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할머니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배만 아프면은 할머니 옆에 가가지고 누우면은 할머니가 아픈가 보다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은 배가 낫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엄마가 데리러 왔어요. 몇 달을 할머니하고 살면서 정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하고 헤어지는데 헤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을 못하고 글을 모르니까 미리 준비한 카드를 여러 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얼굴을 그리고 할머니 나 보고 싶을 때 이 카드 보내라고 하면서 이만큼 만들어놓은 카드를 할머니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버스가 옵니다. 가기 싫어요. 엄마 따라가는 것보다 할머니하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제는. 그렇지만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버스에 탔는데 맨 뒷자리로 달려가가지고 할머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눈물 흘리는 그 아이의 모습이 그 당시에 여러분 영화 제작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그 영화로 400만이라고 하는 관객을 동원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마음이 갈라지거나 서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양보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막 태어난 영유아로부터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부형님들 계십니다. 이 세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한국의 세대는 25년이 한 세대가 되고 서양의 세대는 30년이 한 세대가 되고 성경에 보면은 약 한 35년이 한 세대가 되는데 이 세대 차이를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그 지브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저 양보하고 이해하는 방법밖에는 세대 차이를 줄일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이 여러분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성도님이 여러분보다 아주 연소한 그러한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교회의 의미를 바로 안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손주를 보내놓고서 할머니가 혼자 지팡이를 짓고 그 집으로 올라가시면서 언덕을 올라가면서 자기 집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무슨 장면을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다 나중에는 누군가 혼자 천국의 언덕을 올라가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 뭔가 마음에 우리가 진한 그러한 감동과 인생의 어떤 하나님 앞에 보람스러운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하여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은 장차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기쁜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일이 반가운 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소식이 우리가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지상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천상교회가 있어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실레이아는 곧바로 직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에클레시아에 들어와서 에클레시아를 통해야만 올라가는 것이 바실레이아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선교 사명까지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양보하면서 이 414 사역을 끝까지 기치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만난 존재가 아닌 필연으로 만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저희가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는 교회, 서로가 친밀한 교회,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갈등이 없게 하시고 모난 부분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선언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이 믿음 더욱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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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일찍이 뉴욕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믿음의 방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2009년 9월에 아버지 포포티를 이 자리에서 소생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이해하며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브라미스 교회가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저녁에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집, 아버지 믿음의 집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모인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아버지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오늘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을 높이 아버지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차게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 뉴욕 땅에 일찍이 보내주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모이게 하셔서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2011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10년 복도부터 하나님이여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이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앞에서 진두지휘하실 때에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414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역이 이가 날카로운 사역이 되어서 세계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고 5대양 6대주 가운데 우리 프라미스 항공모함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414 사역 올해에도 많은 그런 세미나들과 귀한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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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 뉴욕에 죽어가는 영혼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남미 학교들을 세우고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아버지 어린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2009년도 이곳에 포커팅 일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전 세계 가운데 급속하게 퍼져가는 아버지 귀한 사역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그리고 아버지 계획이 없던 어린아이들을 이제 이 포커팅 사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눌려있던 어린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대한 소망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도 38만 명의 40만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마치 아론과 훌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목사님을 함께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갈 때에 아버지 블레셋과 같은 아버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는 목사님 이 시간에 고산지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사모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선교팀원들과 아버지 축구선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더 이상 아버지 믿을 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급박한 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개인의 안락함과 아버지 평안함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에 우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포포틴 사역이 이제 세상을 아버지 뒤엎는 물결이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물이 바다 섞은 것 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날까지 이 사역이 아버지 중단되지 아니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하여서 이제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공산주의와 아버지 잘못된 사상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이단들에 의하여서 어린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부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제3세계에도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동그란 바다와 유럽과 아버지 북극과 남극에 이르기까지 세상 땅끝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포포틴의 역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이제 전세계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역사가 바로
이 포포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나 하나님 목사님께 선주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축구팀에게 우리 모든 프라메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여 주시고 건강과 하나님의 아버지 공급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한국에서부터 고향 하이 FC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8경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주 목요일에 마지막 경기가 이제 과약길에서 있게 되는데 이곳에는 8만 5천명이 들어가는 중남미 두 번째로 큰 경기장입니다. 지난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혼두라스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에서 구름대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경기장이 가득 차이고도 남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축구선수들 뛸 때 지치지 않게 하시옵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선교팀들 이 일들을 후원하면서 성아버지 현지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경기장에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아버지 7, 8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음 경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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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8경기를 이제 다음에 가운데 맞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다음 주 목요일에 마지막 경기를 앞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1만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약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경기장에 저희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수많은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하시고 이 어린아이들이 복음에 갈급한 어린아이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치 스폰지가 물을 아버지 흡수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상대가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역사가 지금 곳곳에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의 아들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음 주부터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풀부자와 같이 몰려오게 하시고 마지막 유족의민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과 모든 선교팀들 축복원들이 아버지의 뉴욕으로 아버지 하나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개선의 행진의 구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음 주 아버지 4월 17일에 하나님 앞에 보고로 예배할 때에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요 고향 IFC가 한국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언론 플레이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 한 땅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영훈 목사님과 아버지 모든 27명의 충성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건강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도 경기 가운데 그 미끄러운 경기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도 부상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네.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지금 여명 TS 작전 팀 스피릿 작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비록 눈이 오지만 새벽마다 모여서 차갑지만 아버지 바람을 가르며 나와서 주의 성물을 부르며 금향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흠양하시고 선교지 현장에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틀란타와 뉴저지가 같은 시간에 새벽마다 모이는데 퀸즈와 함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여명 TS 스팀 스피릿 작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가정마다 목장마다 사업장마다 성도들의 가슴들이 어루만져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파워하우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 방학 중이었는데 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근처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번 학기에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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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난 40일 동안 또 아버지 하나님의 TS 팀 스피릿 작전 여명 작전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틀란타와 뉴저지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퀸즈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각각 장소는 비록 끊어져 있지만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성경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오고 있는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예배당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 중남미 9개 스테디움에 이 사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8경기를 아름답게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3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경기장으로 몰려나와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씨앗이 뿌려졌사오니 하나님이여 자라게 하시옵소서. 이 묘목들이 이제는 거대한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의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을 불철주야 뛰시는데 건강과 안전과 지혜와 능력과 영력으로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잘 인솔하시고 지휘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팀과 우리 모든 선수 한 사람 한 사람들 건강으로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이제 아버지 다음 주에 마지막 경기 하나를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꽈야길에 아버지 8만 5천 명의 구장에 어린이들이 가득 찰 구도 나무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번에 38만 명 아니 40만 명이 넘고도 나무 믿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천국잔치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목장마다 교구마다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번 이 눈폭풍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기도의 특공대들입니다. 사선을 뚫고 위험을 무릅쓰고 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 무엇보다 승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특공대이십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먼 데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멀리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좀 보내드렸습니다. 멀리서도 눈 소식을 들으시고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제 확인하시고 또 성도들의 안전을 염려하시고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되기 전에도 상황이 어떤지 눈이 얼마나 오는지 예배 준비는 어떻게 되는지 뉴저지는 어떻고 또 뉴욕은 어떤지 수시로 늘 이렇게 마음을 쓰시고 여러분의 안전을 염려하셨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이제 교회 공식적인 밴 운전은 안전상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새벽 기도도 엽니다. 혹시 교회에서 또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는 분, 또 내일 아침 새벽 기도에 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분이 모이시든지 간에 기도의 촛불이 우리 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눈 때문에 정전이 되거나 또 단수가 되거나 자동차 가스가 떨어졌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교구장님을 통해서 또 교회로 바로 알려주시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비상 식량도 준비했고 또 가스도 준비하고 좀 쉘터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연락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 우리 보컬과 또 기악팀들 또 늘 수고해 주시고 우리 영상 음향팀에서도 또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예배위원들, 안내위원, 또 헌금위원 오늘 같은 날 좀 땡땡이 치실 줄 알았더니 다들 이렇게 나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이 훈련인데 생활 속에서 실전 속에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여물어지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환경을 뚫고 나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 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뉴저지는 여기보다 좀 눈이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오늘 저녁 예배와 내일 새벽 예배는 클로즈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상황을 또 많이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특심한 열심을 가진 주의 아들, 딸들이 오늘도 금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밤 드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저희가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범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먼 데 나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일꾼들과 종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팀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새로운 위로와 능력과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열심이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감하고 또 이 시간에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의 우리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의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며 마침내 이기고 벗어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프라미스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귀한 기도의 단을 쌓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고 온 조국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돌아가시는 분들 조심해서 안전하게 또 천천히 귀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계속 남아서 또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